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하지슈가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라 음. 프로 위칭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마녀의 날입니다. 음. 근데 원래 두 마녀의 날인데 왜네 마녀의 날이냐고 질문을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렇게 해서 네 마녀의 날인 겁니다. 음. 지수에 따라 주식에 따라 구분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날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목요일 날 이 후에는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목요일까지 좀 보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방을 숨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테마주들이 지금 순환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은 공방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번 주 목요일 아, 그 만기를 앞두고 시장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일단은 그러면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의 방향성은 어떻게 대충 예상을 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국채, 아니 미국의 채권, 네. 사업 채권이죠. 회사 채권에 대한 부분을 풀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단단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려고 전 세계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꾸역꾸역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하방에 대해서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점점 상방에 대한 수급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어꼭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자, 과연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 계속 그 흐름, 지수 흐름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떤 업종 선택해 오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몇년 음. 몇 전까지만 해도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탈원전이 대세였는데 네, 다시 이번에는 네, 돌아왔어요. 돌아와라 원전인가요? 예, <laughs> 네. 네, 굉장히 미국에서 사실 이제 가장 큰 아지슈가 됐던 것은 미국에서 다양한 쪽에 비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크릿으로 다 비딩을 했는데. 결국 원전 기술의 탑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과의 어떤 시너지 기대감으로 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년 전 얘기였습니다. 1년 전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1년 전 얘기가 지금 두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떠한 그 친환경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테마를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가시화가 좀 예상이 될수 있겠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러면서 이제 두각을 받았던 게 가장 대장주가 먼저 두각을 받겠죠.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20%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원전수혜주로 가장 큰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로 보성퍼텝,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좀 보이고 있다. 완벽하게 이제 테마 이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마 이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두산중공업은 이제 두슬라라는 설명까지 붙은 마당이라서 전문가님 일단 단순한 또 테마주론 아니잖아요. 얘는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있는. 업체로 꼽히고 있어서 이 상승세가 전문가님 어디까지 더 이어질까요? 어, 저번에 한번 두산중공업 상담해 왔었는데 그때가 음. 한 2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제가 한4만원까는 가지, 아,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3만 5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벌써 이제 3만 1600원이라 제가 말한 구간이 24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이번에 원전은 우리나라 테마만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되는 시너지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